퍽퍽했던 고향 땅을 뒤로하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제1제주인 1세대. 일본인들이 꺼리는 일을 마다 않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었다. 힘들게 번 돈은 곧 고향으로 보내졌다. 고향의 도로를 넓히고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줬다. 수도를 설비해줘 생활이 편해지고 학교에는 그들의 고향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었다. 감귤 묘목기증은 제주의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제주 발전의 교두보가 되어준 제1제주인 1세대. 그들의 지극한 고향 사랑은 후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뜨겁게 흐르는 제주인의 얼과 정신. 선조들은 만리 타향해서 어려운 고향을 위해 노력했다면 제1제주인 차세대들은 그 정신과 의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쏟는 제1제주인 차세대들. 다시 보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뉴커머를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의무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일본에서 제1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특히 오사카 이코노구에서 살아있는 제1의 역사를 만났다. 제1한국인 고령자 지원센터 산보람. 제1제주인 3세인 고경일 이사장은 1세들의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僕たちずっと人権運動をする中で、若い人たちの就職問題とか、子どもたちの教育問題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中心だ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在日1世の人たちが年を重ねていく中で、どうしても介護という問題が出てきまして、 その在日一世の民族的な特性に合った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ようなもの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がきっかけとなって、で実際活動を始めたのが 1997年です。 ですから、まあ来年で 20年になります。 산보람에서 1년에 한 번씩 마련하는 운동회. 같은 민족,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아련한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따뜻함을 채운다. 제1제주인 1세들을 위한 위안과 안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후세들의 선물이다. 同じ国の、同じ故郷の、特に大阪は韓国の最終都、チェジュ도の方が非常に多いので、ですからチェジュ도出身の方が非常にたくさん多くですね、参加されてます。 26년 연출의 길을 걸어온 극단 메이의 김철의 대표. 녹록치 않은 환경 속 힘든 길인 걸 알면서도 늘 주저함 없이 제1의 역사를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왔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그러니까 내가 멈추면 다음 세대가 잘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벌이 못해서 밥 먹지 못해서 죽어도 내가 만든 것을 영향을 받고 다음 세대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연극을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제작한 80여 편의 작품은 물론 6월에 선보일 연극 정조문의 항아리와 새롭게 변주한 아리랑 속에서도 그는 민족의 애환과 전세대 제1제주인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한다. 이렇게 해야 할 운명이 있고 아마 그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내 뒤에 있는 역사의 슬픔도 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야금을 좋아해 가야라 이름 지어진 제1제주인 2세 피아니스트 한가야. 그녀의 국경을 넘나드는 풍부한 예술성의 바탕에는 그간의 지독한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 저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이랑 동양,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 다리 역할. 근데 힘들 때는 그게 다리가 왜 힘드냐면은 사람들이 밟아 이렇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가족들과의 제주 방문. 4.3의 광풍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아버지. 이주의 역사와 변화된 현실을 마주하며 한가야는 나의 목소리로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한다. 내 뿌리를 알아야 된다. 뿌리를 알아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변해가는 아니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나를 찾아간다. 죽을 때까지요. 그게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에서 활발한 관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1제주인 3세 작곡가 박수연. 그가 꼽는 창작의 원천은 다름 아닌 제주 민요다. 제주 민요는 뭘 할까? 어떤 자기 심장이랑 같이 뭐 춤출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사카 코리안 윈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박수연. 제주에서 한라윈드 앙상블과 조우하며 고향애가 뜨거워졌다. 함께 연주했던 박수연의 악보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에겐 곧 고향 사람의 마음이다. 아직 접하지 않았던 민요들이 많으니까 그걸 찾아서 하나씩 악보로 만들어놔서 그걸 공유하면서 같이 연주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주의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드는 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예술로 정체성을 찾은 고미자 씨.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고 하는 것을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하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한국 사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미자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제1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 건국학교 교사이자 인솔교사로서 고향을 찾아 제자들과 함께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흘 동안 통해서 뭔가 하나만이라도 자기가 뭐 자신감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이자 쇼핑, 관광, 비즈니스의 거리 도쿄 우에노. 그 중심에는 오래된 상점이 하나 있다. 바로 제1제주인 1세 고 장윤종 회장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 음식점이다. そうですね。やはり最終と私の心はまあ最終にあるっていうところ、祖先のルーツが韓国だ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胸にいつもあります。 고 장윤종 회장의 딸, 제1제주인 2세 장옥미 씨는 원색적인 경쟁이 아닌 따뜻한 상생의 정신으로 주변 가게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곧 아버지가 남긴 제주인의 정신이자 정이다. 1円でも お金は大切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 それから自分の目でいろいろなところを全てチェックしなければ. それからあと地域貢献、社会への貢献というところもすごく勉強になりまして、 私は今社会貢献も少しずつしているところです。 400여 종의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 27개의 체인점을 구축한 한식 전도사 이조원 양창숙 대표다. 우리가 만든 걸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담아내야 된다는 게 너무 그게 제 마음에 아주
다가와서. 양창숙 대표의 요리 인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 음식이다. 그 가치를 일깨워준 김지순 제주 향토 음식 명인과 함께 요리 교실도 열고 책도 발간했다. 제주 음식은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 또 미래이다. 먹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제주 음식이란 게 내 생활 속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우리 제주 향토 음식인 것 같아요. 제1제주인 1세들의 애달픈 삶의 기록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제1제주인 센터다. 제1제주인 3세 홍동기. 1세들의 아픈 역사를 담은 호르몬 약기 재현장에서 뿌리를 발견한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고향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왔고요. 그리고 일본에 살면서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꼭 와보고 싶었고 지금 몇 번 오게 되니까 정말 고향이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오게 되더라고요. 오사카 찌로아시 이코노구 인근 조선시장에서 시작된 도쿠야마 물산의 역사는 3대로 이어져 여전히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선대들을 통해 체득된 고향의 정서와 정신은 떡의 날로 이어져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꽃피운다. 僕らの 대의 使命 としましては 逆に これからの 将来性 これからの 可能性 いわゆるそのキムチ一つとってもそうですし韓国の味っていう部分のこれからの可能性を模索していって新しいニーズっていうのを構築していくのが一つの使命じゃないかなと考えてます。 오후 5시 도쿄 우에노의 중심에 자리한 음식점 해산이 영업 시작을 알린다. 해산의 대표는 뉴커머이면서도 제1교포 사회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송영민 씨다. 제주도를 다른 말로 하면 바다와 산 이런 컨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 상호를 생각하면서 저희 제주도라는 그런 의미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올해로 20년. 대부분의 고객이 일본인이지만 제주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송영민 대표는 일반 뉴커머들과는 다르게 유독 기존 제1교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한다.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려면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일본 있으면서 이제 고향하고의 이런 연대, 가교 역할, 서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 아라카와구 제주시와 우호 협력 도시인 아라카와구에는 제주에서 기증한 돌 하루방이 눈길을 끈다. 아라카와구와 제주시가 인연을 맺은 지 13년. 두 도시 간의 교류에는 송영민 대표가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제주와 일본, 두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라카와구와 제주도의 관계는 시작한 지 13년이 됩니다. それ以前からみんなの皆さんとは荒川区に最終投手支社がもう9割近くおいでになるもんですから、そういうきちっとした区との最終投との交流以前から民間交流で長いお付き合い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오늘 자리에서는 특별한 책 한 권이 전달됐다. 바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이 담긴 사진첩. 제주시와 아라카와구는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문과 사진전도 이어왔다. 일단은 아저씨, 사이수도노 이마 나라다이 객관 또 시겐노 사신 그리고 아라카와니모 니온노 갔다모 이르시 제주도노 제주도노 갔다다 치면 닥상 이르는데 뭐 기가이가 아래봐 좀 미세시때 모라이다나 또 못해 그 도쪽가를 못되겠다면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동경 아라카와구 지부 송영민 대표는 이곳에서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포의 권익을 지키며 모국과의 교량 역할을 해온 민단도 2, 3세가 주류가 된 시대 송영민 대표가 유독 든든한 이유이다. 이 뉴카마 분들을 이제 우리 송영민 부의장님이 대표로 굉장히 많은 저기 활동을 해 주셔서 저희 아라카와 지부에서는 이런 송영민 부의장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차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라카와구 민단에서 주최하는 친목도모 볼링대회. 부의장인 송영민 대표 역시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 세월의 풍화 속 젊은 세대의 참여는 1세대들에겐 고맙고 대견한 일이다. 저야 당연히 유카마로서 유학 와가지고 이렇게 유카마로서 정착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좀 젊지 않겠습니까? 1세대들에겐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차세대들에게는 고향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송영민 대표는 제주와 일본, 세대와 세대의 가교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0년, 1950년대하고 지금 2000대하고는 완전히 풍습도 들리고 이제 지금 송 사장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많았죠. 네. 고향 하도리를 찾았다. 해녀이신 어머니는 먼 길 온 아들을 위해 아들이 좋아하는 소라젓도 특별히 준비하셨다. 3대가 둘러앉아 먹는 오랜만의 식사 시간이다. 유학 가키느라 유학을 못 가게 했죠. 못 가게 헌디 지대로 저 서귀포가근에 그 하우스 치는 디 그디들은 벗들형 그디강 아는 사람 해근에 돈 벌어가지고 자기대로 채비해야전 일본 가서 나대로 가는데 어머니는 채비 못해줘도 줬었다 한 지대로 간 헌게이제 기자 자기 밥은 먹으니까 사형제 중 셋째인 송영민 대표 제주에서 나고 자랐고 제주대학교에서 해양학을 전공한 토박이 제주 청년이었다 힘들게 돈을 마련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3년간 힘들게 버티다 보니 일본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게 됐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주도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환경 속에서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른 환경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 4학년 때 일본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갔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일본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5년. 몸은 떠나 있었지만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늘 앞장서 챙기려 노력했다. 그래도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송영민 대표. 고향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 자랑스러운 제주인이 되고자 한다. 고향 제주, 저를 만들어준 곳. 저를 태어나게 해준 곳. 하지만은 우리 고향 제주가 제가 태어나고 성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자연 환경만 좋았지 그런 그 천연자원 자연 환경은 좋은데 어떤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또 일본을 선택하게 된 거고. 일본으로 돌아와 관동도민협회 고문인 오찬익 회장을 만났다. 송영민 대표는 현재 관동도민협회의 사무부장직을 맡고 있다. 사시도민교회가 発足した時の 理念は 総合扶助 愛嬌無限 それからのそういうところからですね 歴史と伝統が生まれてきてるわけですから その理念さえあればですね 時代時代に合った形で 特に我々道民協会の若い方たちは非常に優秀な方が多いんでね これからも立派にですね発展的に継続してや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期待しております 제주 사람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은 세대를 초월해 뜨겁게 흐른다. 뉴커머 송영민. 기존 제일교포뿐만 아니라 후세들과도 계속 평화로운 공존의 이야기를 쓰려 한다. 저희 아들 승환이, 승헌이, 승윤이, 삼형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장해가지고 제주도 갔을 때는 정말 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고향, 자기 고향이 일본이 아니고 제주도다. 아, 이런 좋은 제주도에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제주도가 됐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일본 내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나의 일에 정진하고 당당히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제주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애양심, 열정과 성취로 일본 속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읽어가는 제1제주인 차세대들. 앞으로 이들과 더불어 더욱 자랑스러운 제주의 내일을 기대해본다.